서상윤 목사님, 서경조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의 최초의 그 세례를 받으시고 또 목사가 되시고 성경 1874년도에 우리 성경을 만드는데 그 성경에 만든 번역과 모든 것을 도우신 서상윤 목사님, 서경조 목사님의 정성자분이 서경석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경석 목사님 모시고 정말로 국가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선악체육관에서는 전부 1800명이 모였는데 오늘 인원수가 확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요번에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오늘은 아주 정예 부대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많이 모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통탄회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결심을 하십시다. 두 주일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일 때는 반드시 3,0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듭시다. 예, 우리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평역에서 250명이 모였을 때 우리가 속주 후에 반드시 크게 모입시다. 그리고 선악체육관에서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요번에 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크게 모이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신속월 목사님께서 정말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피를 토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신성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북 좌파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대학 시절에 종북 좌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요 방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통역당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대학교 2학년 때 받았댔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석방이 됐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서재현 장로님이라고 여기 인천이니까 여기 한국기계공업 주식회사라고 있죠? 옛날에. 지금은 대우중공업이 됐나요? 예?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국기계공업 주식회사의 사장을 지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여기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에 운동권이 되고 그리고 제가 좌파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운동에 이 좌파 운동을 아주 빠삭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요 감옥을 세 차례를 갔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성공시킨 학생들 학생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그 세력은요. 그 세력이 바로 주사파였습니다. 학생운동 안에서 이 공고한 투쟁을 위해서는 이념이 필요한데
막스 레닌주의로 갈 것이냐 김일성 주체사상파로 갈 것이냐 하고 서로 이념 논쟁을 벌리다가 김일성 주체사상파가 승리를 해가지고 학생운동의 70-80%가 바로 주사파 세력이었습니다. 그 세력이 우리나라를 민주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주 승리한 경험 때문에 기가 아주 세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 성장을 해서 시민운동으로 들어와서 시민운동을 전부 좌파로 만들고 언론의 기자가 돼가지고 언론 노련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을 전부 또 좌편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돼서 민주노동 저 민주노총 만들고 민주노동당 만들고 그게 나중에 통진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486 정치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파 정치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 친노 세력이 되고 지금은 친문 세력이 되고 그 다음에 고시를 쳐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판사가 전부 또 좌파로 되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그냥 좌파에 의해서 그냥 전부 휩쓸림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북한 도끼를 하면서 북한을 5번이나 다녀온 사람입니다. 북한을 갈 때마다 야, 너무 형편없어서 이 북한은 곧 내일모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했더니 전교조, 전동, 한총련, 범민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통일연대 이런 세력들이 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바로 대학 시절에 민주화를 일으켰던 그 주사파 학생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가지고 거대한 종북 좌파 세력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바로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을 주도했던 그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한미 FTA 반대 투쟁을 또 앞장서고 그 다음번에는 광우병 촛불 시위를 주도한 것도 바로 그 세력이고 요번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촛불 시위를 작년부터 촛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도 바로 그 세력입니다. 종북 좌파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대한민국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서 나온 세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요번에 이 최순실 사태도 바로 이 세력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 촛불 시위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 왜 그러면은 이 촛불 시위가 그렇게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바로 이 언론 노련이라고 하는 종북 좌파의 소나기에 전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언론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 이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고 야 이거 대통령이 잘못을 해도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저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성명서를 내면서 대통령은 하야의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선 후퇴하라 그렇게 저희가 성명을 냈었습니다. 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하는 말이 전부 옳은 줄 알았죠. 알고 봤더니 언론이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한 것만 해도 한 70가지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JTBC는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최순실의 태블릿 PC 자체가 JTBC의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단체는 대검찰청 앞에 가서 두 번이나 500명이 모여서 JTBC를 수사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검찰은 꼼짝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검찰과 JTBC가 전부 다 결탁을 해가지고 오늘의 이 거대한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새 이 언론은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테레비를 켜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이 태극기 집회가 이 촛불 집회를 몇 배나 능가했는데도 테레비를 켜면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에 대한 비난과 거짓말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의 현실입니다. 네, 게다가 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 언론은 뭐라 그러느냐, 우리를 표시할 때 친박 집회라 그럽니다. 친박 집회. 우리가 친박 집회입니까? 아닙니다. 친박인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친박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맨 처음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태극기 집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친박 집회이기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명백하게 있죠. 네. 왜 최순실 같은 그런 경우를 줘가지고 이렇게 빌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이 탄핵당할 사유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전부 이 언론의 농단이었습니다. 예. 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거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고, 예. 이 기업으로부터 후원과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익재단을 만드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는 너무나도 적은 소량의 액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커다란 무슨 탄핵거리인 것처럼 만든 것이 바로 언론의 농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북 좌파 세력의 촛불 시위를 마치 국민의 민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언론의 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요, 또다시 언론이 우리를 갖다가 친박 집회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왜 태극기 세력이 이렇게 거대하게 나오게 되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태극기 세력을 크게 키우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지금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은 두 달 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언론, 지금과 같은 정당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움츠고 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요저번에
문재인 씨가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에 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졌냐? 문재인 씨의 안보관을 우리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한다 그러고 남북 연방제 만든다 그러고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우리나라는 남북 연방제 국가보안법도 다 폐지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적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걱정한 우리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조건 박근혜한테 표를 찍어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이라고 새파랗게 젊은 애가 수령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 정치가 그게 다라고 그 다음에 자기 장성태까지 처형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핵실험 5차 핵실험 이제 또 뭐 6차까지 한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든 국민이 전부 북한에 질려버리고 전 세계가 이 김정은의 이 공포 정치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합심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북핵 폐기를 위해서 전 세계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하의 문재인도 생각이 바뀌겠지. 모든 사람의 눈에 한심한 저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송민순 씨 회고록 사건을 겪고 나서 보니까 문재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북 노름이나 하는 찌질이 정당이다. 종북 좌파는 안 된다. 이런 말만 하면은 무조건 종북 노름하는 찌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종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좌파 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금방 개성공단 저거 재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드 배치 요번에 저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저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사드인데 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이렇게 되면 괌이나 오키나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저 일본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만들도 다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제도 완전히 공황이 돼버리고 한국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완전히 좌파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좌파 세상, 이 저 적화가 된다는 걱정이 이것이 그냥 괜히 할아버지 할머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나와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손주가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명의 손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할아버지에게 있는데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운동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똑같으시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우리가 지키자! 예, 그래서 저희 새한국 국민운동은 이제 또다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전부 조직을 해가지고 카톡방을 만들고 그 카톡방을 계속 불려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힘으로
이 종북 좌파 세력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아까 김병관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요번에 이렇게 태극기 집회가 일어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11월 10일 태극기 집회를 시작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보수 세력이 길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자 하고 운동을 일으킨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종북 좌파 세력을 반드시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해내십시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고쳐야 되는 것이 이 새누리당입니다. 나는 이번에 새누리당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에서 출세할 대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까지 해먹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전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이게 웰빙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종북좌파하고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싸움닭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촛불 집회가 커지니까 거기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야 내가 저기 발 맞추지 않으면은 내가 밟혀 죽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전부 굴복하고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새누리당 이번에 정당 이름이 또 바뀌었다 그랬죠? 자유한국당. 예,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정당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새한국국민운동은 새누리당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누리당이 우리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조직화돼서 기필코 종북 좌파 세력을 제압하고 우리 우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